먼저 후보 1번입니다. 시크한 블랙 점퍼에 아주 귀여운 알록 캐릭터가 포인트가 되고 또 강렬한 컬러 배색이 들어간 스웨터를 매치해주시면 아주 시크하면서도 귀여운 스타일이 완성되는데요. 후드에 붙은 퍼는요, 취향에 따라서 탈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가 활동할 때 불편해하시면 떼어주시면 됩니다. 다음은 후보 2번인데요. 이름부터 추위 걱정 끝! 롱다운 점퍼입니다. 롱한 기장감으로 바람을 다리부터 차단해주고 발열 안감으로 우리 아이의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시켜줍니다. 다음은 세 번째 후보입니다. 컬러 배색이 멋스러운 웰론 조끼는 후드티, 셔츠, 맨투맨 등 다양한 겨울 아이템과 걸쳐도 스타일을 살려주는 아이템인데요. 이런 레드 컬러의 스트라이프 후드티와 매치하면 아주 감각적인 느낌을 줍니다. 레드 컬러의 이 하프 코트는 솜이 들어가 있어서 두께감 있는 코트로 따뜻하면서도 착용감이 부드럽습니다. 또 따뜻한 기모 상하복과 함께 매치하면 편안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. 다음은 이진이가 어떤 옷을 골랐을까요? 첫 번째 후보는 이겁니다. 사랑스러운 옐로우 꽃 프린트의 웰론 점퍼인데요. 입었을 때 둥근 핏이 우리 아이의 귀염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. 보시면 안감에 벨브아 처리가 돼서 한층 따뜻하고요. 너무 귀엽습니다. 두 번째 후보는요. 겨울에 화사하게 입을 수 있는 핑크 컬러 롱 점퍼예요. 후드와 주머니에 이렇게 퍼 장식 포인트로 귀엽고 목도리까지 세트로 구성되어 있어서 굉장히 실용적입니다. 또 이렇게 벨벳 주름지가 아주 믹스된 티셔츠와 쫄바지까지 같이 코디하면 사랑스러운 겨울 공주님으로 변신할 수 있겠네요. 짠! 고깔 후드가 달린 니트 망토인데요. 고깔 후드가 아주 귀여움을 더해주는 건 물론 날씨에 따라서 썼다 벗었다 하기 굉장히 좋아요. 여기에 보들보들한 링크 기모 치랭스와 매치하면 더욱 좋은데요. 이 치랭스도 어디에나 코디하기 좋은 아주 데일리 아이템입니다. 또 이 상하복 세트는 체리 나염이 들어간 기모 소재의 티셔츠와 스커트 레깅스, 귀여운 루 캐릭터 모양의 가방까지 매치한 아주 실용적인 제품인데요. 쌀쌀한 땐 여기에 조끼까지 걸쳐서 보온성을 높이고 귀여움도 업! 줄 수 있습니다. 이진이와 하선이가 픽한 제품은 바로 짠! 이겁니다. 지금까지 롯데몰 수지 알로엔루 매장에서 다양한 상품들을 만나봤는데요. 알로엔루 매장에 많이 놀러와주세요. 그럼 안녕. 알로루랄라.